세교 3 공공주택지구 대장기 선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입동을 지나며 날씨가 무척 추워졌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훈훈한 소식을 전하게 돼 시장으로서 진정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24만 부산 시민과 세교 3 공공주택지구는 서동 1원에 면적 131만 평 규모로 3만 1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예측되는 인구수는 10만 명 가량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구 지정, 2026년 지구 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 청약 및 주택 인허가, 2029년 착공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권익 보호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실적인 보상 대책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충분한 자족시설, 광역교통개입, 녹지 공간 및 여가, 체육,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 2 공공주택지구와 광역교통계획이 연계 보완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LH와 지구재정 및 계획 수립과 과정부터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지난 1년 6개월간 오산시 제1호 셀지미를 자처해 왔습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만 경제 자족 도시이자 직주 근접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저 이분들은 오직 공직자들과 함께 많은 일을 도모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추진 부활, 광역교통망 개선과 군함들 개발 본격 추진, 서부 우회도로 오산 구간 완전 개통, 오산시청 지하차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중앙정부로 또 국회로 발벗고 함께 뛰었습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살려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국내외 기업을 찾아 오산의 강점을 세일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단지 신규 물량을 배정받고 예비군 훈련장을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부지 매입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세교 1터미널 용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LH와 경제자족도시로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갈증은 있었습니다. 바로 세교 3 공공주택지구 재지정이었습니다. 세교 3 공공주택지구가 현실화되어야만 비로소 세교 1, 2 지구만 있을 때 발생하는 기형적 개발을 막을 수 있고 세교 1, 2, 3 지구를 아우르는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자족도시 오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교 3 공공주택지구가 신규 택지 대상지에서 지정 취소된 이후에 다시 지정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비관적인 시선도 많았지만 저 이권재는 자신있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력의 결과 세교 3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세교 3 공공주택지구 대상이 선정만으로 자족 도시로의 전체 기능을 갖췄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세교 3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오산 도시공사를 조속히 출범시켜 참여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오산시의 개발은 LH, GH 같은 거대 도시공사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로 인한
오산시 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 맞는 체계적이고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 시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공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방만경영 공공조직의 비대와 적자시 재정적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만 세교삼 공공주택지구 이외에도 오산에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남뜰 AICT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남뜰 AICT 도시개발의 경우 도시공사가 존재한다면 공공 최대 지분 확보가 가능해져 개발 이익이 최대치를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동 청사 건립 등의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과 월동, 남천동, 원도시 지역 도시재생사업, 향후 필수 불가결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대부분 훈련장 이전 부지 개발사업, 세계 1주구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내산미동 유보 용지 활용 사업 등 무궁무진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도시공사 설립 찬성 여론이 79.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시공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 도목, 도시공사 이익의 재투자 등을 들었습니다. 도시공사가 출범하면 개발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 내 재투자에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한 사업 규모와 자본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공사는 안정적으로 정착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우려는 명백한 기우임을 밝힙니다. 오산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도시공사 설립 과정에 반영하고자 시의회, 시민 대표들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도시공사의 미래 지속,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소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세교 3 공공주택지구 대장지 선정이 결정된 만큼 우남뜰 AICT 프로젝트가 경기도 사업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 주체성 있게 오산 개발에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세교상 공공주택지구 대상이 선정에 이어 금년간에 오산 도시공사도 출범시켜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오산을 만듭시다. 경제자족도시로 성장한 더 큰 오산을 만듭시다. 그 과정에서 24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응원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